윤태진의 구애말 앵콜.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시대 최고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스트라이커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를 텐데요. 등번호 18번 전설의 황새 황선홍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분을 소개하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이랜드 뮤지엄에 드디어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첫 출연이 아닌 것 같은 제 프리랜서 후배 배성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랜드 뮤지엄 워낙 제가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마치 한번 왔다 갔는 것 같고 네.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SBS 다닐 때부터 섭외를 맞아요, 옛날부터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이랜드 뮤지엄에 나오기 위해서 프리를 했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아, 프리하면 배성재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네. 예, 예. 황선홍 감독님은 요즘 예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니 뭐 예능은 주는 아니고요.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아한 황새 황선홍 감독님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전설은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는 법이죠. 국가대표 A매치 103경기 50골 득점, A매치 득점 2위, 센슈리클럽 가입자이자 한국 축구 선수 유일의 해외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센슈리클럽에 50골 두 경기나 한 골씩 넣으셨는데 뭐가 대단한 거죠 그럼? 창범 감독님이 더 많이 넣으셨고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은 나다. 제가 개인 수상 이력을 좀 더 읊어드릴게요.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득점왕, 그리고 94년 95년 AFC 득점왕, 95년 아시아축구연맹 특별상, 95년 한국프로축구 브론즈슈트상, 한국프로축구 골든골스상, 95년 K리그 베스트 11, 99년 J리그 득점왕, J리그 베스트 11, 그리고 2001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론즈슈트, 체육훈장 레모장 2002년에 받으셨고요. 2000년 자방컵 체육대상 남자 최우수상 수상. 아니 그 트로피가 다 어디 갔지? 우리 집에는 별로 없던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예,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이랜드 뮤지엄에서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황선홍 감독님은요 건국대 졸업 후에 91년 K리그 드래프트 제도를 거부하고 분데스리가 소속 레버쿠젠 아마추어에 입단했습니다. 17골을 터뜨리면서 92년 분데스리가 2부인 부퍼탈 SV로 이적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3년 정도를 독일에 유학을 보내주고 거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유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간 건데 사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에이전트도 많이 없고 테스트 받고 가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1부에 있기는 좀 아쉽고 세컨팀에서 좀 하면서 레버쿠젠 1부를 기회를 엿봤던 때인데 딱 5게임째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재활하고 다시 또 합류를 했는데 또 연골 부상을 또 당하고 그래서 1년을 그냥 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포탈에서는 사실 한 1년 정도 더 계약을 맞아요.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예. 상황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K리그에 데뷔를 하게 됐었죠. 인터뷰 그때 제가 보니까 내가 부상 안 당했으면 지금의 손흥민이 내가 되길 수 있을 것이다. 예, 자극적인 인터뷰 하셨어요? 네. 엄청 자극적이네요. 예.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지금 손흥민 선수에 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인터뷰는 그러면은 기자가 그거는 인터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래요? 해명을 앞으로도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3년 K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 하나가 새겨지게 됩니다. 1-8 지명권 트레이드. 이게 뭐죠? 황선홍 감독이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8명의 선수를 내준 거죠.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팀 리빌딩이랑 맞물려서 완산품화라는 팀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해야 되는 팀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 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후로도 이런 제안은 없었죠? 없죠. 홍명보 감독이 3-1. 나랑은 급이 다르네. 93년부터 포항 아톰스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게 되시는데 98년까지 홍명보, 라데, 최문식, 박태하 등 전설 적인 동료들과 포항의 최고의 시절을 또 열어가십니다. 특히 라데와의 투톱은 축구 팬이라면 모두가 기억할 만한 최고의 투톱. 그 누구도 이 투톱에 비견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더라고요. 10년 전에 그렇게 인터뷰하셨던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라데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었고 네. 두 명을 동시에 마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도 좋고 아마 상대 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나라는 완전 공포죠. 네. 진짜 라데와 황선홍의 이 투톱 조합은 사실 모든 축구 전문가들도 아직 K리그 역사상 이 정도의 투톱은 없다. 근데 제가 영상들을 오랜만에 좀 봤는데 그 골 세레머니를 할 때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골을 넣고 키스를 서로 이렇게 그거 아마 저도 본 것 같아요. 그쵸? 보려다 가볍게 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니었던 거 우리 아니야?
98년에 다시 J리그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을 하면서 활약을 펼치다가 그 이듬해에 24골을 쏟아부으면서 한국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외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뭐 현재까지도 최초고 유일한 기록이에요. 공격수는 득점왕이 항상 목표니까 그래서 득점왕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자부심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수원 삼성으로 잠깐 복귀하셨다가 J리그 가시와 레이솔로 이적을 하셔서 그때 또 팀의 홍명보 감독 그리고 유상철 감독과 함께 세 명의 코리안 트리오로 맹활약을 하셨는데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힘이 많이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 태국 대표팀 감독을 한 니시노 감독님이셨는데 그 가시와 레이솔이라는 팀이 J리그 우승을 하려고 아주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한국 트리오가 수비, 미드필드, 공격 이런 형태 중심을 잡고 J리그 우승에 도전했던. 근데 2위하고 우승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죠. 그리고 2002년에 전남 드래곤즈로 다시 돌아오시고 안타깝게도 부상 때문에 그때 시즌을 마감하고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가지고 아픈 부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 때 그 온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됐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영원한 국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 4강 신화를 이뤄내기까지 월드컵 잔혹사라고 불릴 만큼 그 이전 월드컵 때는 인연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죠. 네, 아쉬움으로 남는 아무래도 뭐 94년도 월드컵이겠죠. 네. 네. 볼리비아전이겠죠. 뭐 기억을 너무 잘하시네. 저도 욕 많이 했죠. 욕을 좀 했거든요. 예. 저도 뭐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지금 봐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아마 20세기에 남한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거니까 좋은 얘기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 먹는 얘기하고 신나서 얘기를 해. 신났어. 이전 월드컵 성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셨지만 마지막 월드컵 경기라고 할 수 있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피딩크 감독님께 찾아가서 감독님 저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요. 저 아니면 큰일 나요. 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2002년 월드컵이 대한민국 축구에 얼마나 중요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5-0으로 두 번 졌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실. 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02년 월드컵은 나는 못 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이가 만 34이니까 뭐 35살이고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나이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월드컵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 절실함 때문이었는지 조별리그 1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감각적인 왼발 발리슛이 터집니다. 이거를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치. 그거 하려고 네. 평생을 축구를 했던 거죠. 그 골이 또 결승골이 돼서 첫승해가지고 예. 저로서는 뭐 더 없는 기쁨이었어요 사실. 예. 그 골이 사실 다시 되돌아보면 너무 대단한 게 진짜 기술적으로 어려운 골이었어요. 좀 간절함이 닿는지 모르겠는데 두댁이 딱 떴는데 골대하고 두댁 손 끝에 이만큼 공간이 있었는데 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와!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이 한 골이 이제 폴란드전 결승골이 됐고 월드컵 역사상 대한민국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레모니 때 그 온 국민이 또 기억하시는 그거죠? 기억나요. 손가락으로 까작까작까작 이런 느낌. 뭐였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 한 50번은 얘기했는데 아니 사실은 벤치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 벤치로? 네, 벤치에 앉아있는 경기 못 뛰는 선수들하고 같이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골 넣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벤치까지 가려면 막히면 못 가잖아요. 그때 막 잡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키라고 한 거고 갔는데 신인 감독님이 안 보이고 박강서 감독님이 막 보이더라고요. 예, 예. 전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베스트로 나가니까 몸조리 잘하라고. 원래 선발을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마지막에 농담 삼아서 야 골 넣으면 나한테 와서 세레머니 한번 해줘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막 달려가는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르쳤죠. 일로 오라고 나오라고. 일로 오라고. 네. 그래서 박강서 감독님 안 왔죠. 신인 감독님. 2002년 폴란드전 때 신문선 송재희 캐스터 그리고 뒤에 놀랍게도 펠레가 객원 해설처럼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줬어요. 진짜요? 근데 황선홍 감독님이 골을 딱 넣었더니 아 저 선수의 몸값이 폭등할 거라고. 기억을 다 하시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분이 지금 커리어가 언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 도전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전남 드래곤즈 2군 코치 그리고 2010년에 포항 스틸러스의 신인 감독으로 선임되시고 2013년에 K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같은 해 FA컵 우승까지 하면서 K리그 최초의 더블 우승을 달성하게 됐고 그것도 황선 대원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정책. 구단이 영입하는 점을 한국 선수로만 그건 오해야.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서 국내 선수로만 꾸리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덕분에 최초로 더블 우승을 했죠. 2013년 K리그 클래식 어워드에서 또 압도적인 표차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명실공히 K리그 최고의 감독으로도 또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뛸 때랑 코칭할 때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뛸 때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요? 네. 승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게는 한 70명 팀원들을 계속 한 방향으로 잘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도 그 욕먹은 건 선수로서가 더 많으셨을 텐데. 아니 지도자 해도 욕 많이 먹습니다. 어떤 욕이 더 달콤한가요? 아니 사실은 2002년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즐겁게 94년, 98년 추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SBS에서 유튜브에 94년, 뭐 90년, 86년 월드컵 영상을 풀로 올렸거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볼리비아전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욕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안 했죠. 그때는 이제 캐스터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거 제가 다시 더빙해서 황선호 감독님이 어떤 이유 있는 홈런들. 이유가 안 돼. 와. 황선호 감독님에게 아픔이 많았던. 왜 또 구사야 하필. 네. 야 이거는 가져가고 싶다. 이거 사인이 다 돼. 사인이 다 돼.